오늘은 이제 바닥에 이똥 끼는 거 이제 어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닥에 똥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펀 이거 하는 거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에 다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안 해보시거나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제 영상이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렇죠? 저 같은 그렇죠?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중수도 중급자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박테리아, 호기성 박테리아, 뭐 아질산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 안 가르쳐줘요. 노하우 왜냐면 이 노하우가 몇천만 원, 몇억짜리잖아요. 그쵸? 이제 수족관을 운영하는데, 요거 하나로 이제 수족관이 망하냐, 아니면, 그쵸? 성공하냐의 차이일 정도로 이제 이게 심한데, 이걸 비법을 알려주면, 그쵸? 써먹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런데 뭐, 그죠? 저는 수족관 사장님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노하우죠? 노하우인데, 이제, 고급에 속해요. 이거를 하는 분들은 고급에 속하고 이제 못하시는 분들은 중급이나 초급에 속하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똥 처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어항은 뭐다? 박테리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모두 다 청소하고 맑게 해주고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로 이 똥을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까지는 내가 알아. 박테리아까지 얘기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테리아를 막 넣을까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나중에 이제 그 물고기의 꼬리를 막 뜯어 먹어요. 피부병도 걸리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사이펀을 넣어서 똥을 빼줄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중급이라고 하죠. 왜 중급이라고 할까요? 제가 중급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족관 사장님들, 그죠?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고수들을 집합 소재. 30년 전에, 40년 전에. 고수들 집합소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고급에 속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빼내는 거는 중급이에요. 중급이나 초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를 잘 못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똥을 빼내요. 그리고 또이 똥을 빼내는 경우, 고급이라고 해도 똥을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어항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 어항이 굉장히 이제 작단 말이에요. 작은 상태에서 운영할 경우, 그 다음에 여과기도 작을 경우, 그렇죠? 시중에 판매하는 여과기를 사용할 경우, 뭐 여과기가 아무리 커도 2리터밖에 안 돼요. 뭐두개 연결해봤자 4리터죠? 어항은 몇 리터예요? 30리터, 뭐 40리터, 80리터까지 되죠? 그러면 이걸로 버틸까요? 못 버텨요. 전문가가 얘기한 그 이제 그죠? 미친 사람들, 이 물고기에 미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여과기는 그쵸? 어항의 10%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금붕어 기준 대부분 금붕어 이상으로 똥을 싸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대형어 뭐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그죠? 그런 분들은 알아서 다 하고. 그냥 중급 정도, 초급 정도는 금붕어 이상 키우는 분이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금붕어 가장 똥을 많이 싸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어항의 10%를 여과조로 만들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 여과를 담당하는 그죠? 똥을 막 분해하고 찌꺼기를 모으고 청소해주는 그걸 10%를 이 어항의 10%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로 예를 들어서
80리터라고 했을 때, 그쵸? 빼기, 그 다음에 10%는, 아니, 왜, 아니죠? 8리터죠, 8리터. 80 빼기 나누기, 아이고, 새로야겠다. 80 빼기, 10%는 8이죠? 8리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8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0리터는 어떻게 될까요? 40리터 해볼게요. 40리터 빼기 10%는 4리터.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 사이즈 몇 리터인지는 이제 구하는 거는 높이, 그쵸? 높이, 밑변, 그쵸? 가로, 세로, 높이, 세로, 그쵸? 뭐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넓이, 그죠? 옆에 폭이라고 해야죠. 폭. 이걸 세로 곱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0, 30, 그다음에 뭐 20이라고 쳐요. 그러면 30 곱하기 30 곱하기 20 이렇게 6000이 되죠? 6000이면 6리터죠? 6리터. 그쵸? 여기다 이제 나누기 100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6리터가 되죠? 6리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여기서 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옆에가 60이고 곱하기 높이가 35, 그쵸? 그 다음에 이 폭이 30.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나누기 1000이면 63리터가 되죠? 63리터에서 아까처럼 퍼센트 10%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여과조를 이제 여과기를 그쵸? 여과 시스템을 담당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벌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 안에서 벌레를 키우면 벌레들이 물고기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여과기가 있으면 여과기에서 벌레들이 살고 여기는 물고기가 살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 싸면 똥을 박테리아, 얘네 벌레들이, 그쵸? 물이 순환하니까 지나가면서 이걸 청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농축이 돼 있는 박테리아, 벌레들이, 찌꺼기들이 막 있는 거고, 여기로 이제 물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박테리아를 통해서 똥을 분해하는 거예요. 무환수, 무여과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물고기 양이 중요하죠. 물고기를 적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과기가 이제 10%라고 했는데, 이 어항에도 이제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과기 대비 계산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굉장히 물고기가 많은데도, 그쵸? 여과기가 빵빵하니까 다 들어가서 살죠. 근데 보통 이제, 그쵸? 물고기가 많아지다 보면 똥을 많이 싸는데, 똥이 이틀, 3일 이제 쌓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어항은 잘못된 어항이다. 그쵸? 하루 정도 쌓인 걸 보고, 그 오후 정도에 지나가면 똥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날에 똥이, 똑같은 똥이 또 있어.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 똥들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똥집기도 있죠? 똥집기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똥은 똥집기로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테리아가 나머지 찌꺼기들은 분해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안에 있는 양말 필터로 이제 이물질을 걸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수 편은 또 이제 무한수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전문 무한수꾼들이 있죠. 그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중수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이폰으로 똥을 꺼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과기가 작기 때문에 똥이 분해가 안 돼서 그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아질산이 깔려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과기가 부족해서, 여과기가 이제 빵빵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거는 밑에 이제 그죠? 소일이 아닌 경우에 이제 흑사 같은 걸로 해줘서 한 달에 한번 리셋 시켜주는데, 그쵸? 이 물을 이제 이 흙을 빠는 거죠? 빨아줘야 되는데, 중그전 영상에도 얘기해드렸죠? 이거 한 달씩 이제 한 달씩 이제 이거를 빨아주는 게 좋아요. 빨아주고, 뭐 이거는 심각할 경우에 박테리아가 심각하게 악성 박테리아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삶아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해 주는 거가 좋고, 이제 댓글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그죠? 그래요.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요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편견이 있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도 심지어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이제 잘못 가르쳐 주는 사장님도 많고, 잘 모르시는 사장님도 있고, 그죠? 중급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뭐 1, 2년 길게는 10년 정도 해봤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장님이 이제 고수분들이 그랬어요.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해야지 이제 이 물생활 이제 터득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별로 안 됐지만 그런 얘기 이제 주워들어 속성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좀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똥을 이제 안 치우는 거예요. 사이폰으로 빨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이폰으로 빨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레벨이 오르려면 좀 한참 걸려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UV로 이제 살균해 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살균 안 해준다고 해도 이제 박테리아가 돌아가는 거나 어떻게 하면 무슨 질병이 걸려서 애들이 뭐 때문에 이제 아픈지, 똥이 왜 쌓이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공부를 해야 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뿐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기 쉽게. 무슨지 아시죠? 공부만 할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공부로 될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다? 여과기가 커야 된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여기서만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 스펀지 여과기를 여기서 넣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스펀지 여과기는 박테리아를 키워주는 산란장, 이제 똥을 이제 빨아들이거나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펀지 여과기 써주면 똥을 빼줘야 돼요. 그죠? 똥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똥집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래요. 제말못 믿으시면 이제 검색 똥집기라고 검색해 보세요. 똥집기 이제 똥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에 속해요. 중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똥을 꺼내는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이 이제 똥을 이제 사이폰을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인테리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관리하시는 수초 키우고 막 진짜로 막그 아티스트들,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방치하면 똥이 알아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제 크기 맞추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급에서 고수로 넘어가기 진짜 어려운데, 어느 시점에는 되면 크기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단계 극복하는 게 보통 5년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2년 만에 이걸 성공했다 그러면 진짜 천재라고, 대단한 거라고 누가 했어요? 그 수족관 사장님 고수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준 거예요, 진짜로. 이똥 없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분들이 하니까 나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안 알려주니까. 그쵸? 이런 거를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너는 못해. 왜? 이거 타짜분들이 다 외우잖아요. 그쵸? 화투판을 다 외운단 말이야. 하나하나하나. 어떤 사람 손에 갖는 것까지 다 외우잖아요. 그쵸?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박테리아라든지, 뭐, 어떻게 살균되고, 여과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뭐, 무슨 약을 넣어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갔다가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어떤 게 맞고,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어떤 게 맞고, 막 싸우고 있어. 심지어.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쵸? 모르면서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틀린 내용을 알려주고, 그쵸?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해서, 그냥 쓸데없는 영상인데, 예전에도 올렸는데, 혹시나 해서 도움이 될까 하고 다시 한번 올리네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올려도 사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고서는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지나면 구독 취소하고, 그쵸? 댓글도 이제 안 달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역시 그러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왜 나는 똥이 계속 쌓이고 똥이 안 없어질까? 그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쵸? 스펀지 여과기 해놓고는, 그쵸? 여과기 여기 안에다가 조그만한 거 놓고, 아니면 거리식 여과기 하나 놓고는 왜 똥이 안 없어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수초도 심지 않고, 그쵸? 그냥 자갈 같은 거 깔아놓고, 그쵸? 이게 똥을 분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벌레들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이, 그쵸? 그렇게 대단한, 그쵸?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